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벤츠 CLS 400D 4MATIC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4만 5천 킬로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고요. 차량의 장점은 1인 신종,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레이더,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앞쪽 8.41로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도어 끝쪽에는 PPF 시공 해주셨네요.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2열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뒤쪽 8.95로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넓습니다. 깔끔하게 유지해 주셨고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 2열 휠 생활기스 보이지 않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붐미스터 오디오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5,215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 있고 패들 시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고요. 핸들 왼편에는 차선 이탈 방지 기능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앞쪽에는 HUD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네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피시아 쪽. 네,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 전방 카메라도 깔끔합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 에어컨 송풍구까지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 주행 모드 조절, 서스펜션,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고요. 이제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에어컨 조절도 가능하고요. 수납 공간 컵홀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고요. 도어 쪽에는 양쪽 다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엔진 쪽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쪽 볼 텐데요.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치킨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벤츠 CLS 400D 4MATIC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국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